빨리 끝내거든. 오늘 23, 24, 25 할 거야. 네? 왜? 세 개예요? 23, 24. 어제 하나 했잖아요. 그니까 두 개씩 해야 되는데 한 개가 보고 들었잖아. 아, 맞다 맞다. 어제 아, 세 개. 할 거야. 자, 오늘은 뭐에 대해서? 중화 반응. 그쵸. 중화 반응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어제 우리가 알아봤던 거는 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까? 산과 염기. 그치, 산과 염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알아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산이라고 하는 거는 뭐다? 뭘 우리 산이라고 한다? 수용의 개성. 뭘 이용한다? 수용의 개성. 그치.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이다. 이걸 우리는 산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염기는 뭘 우리가 염기라고 했습니까? 그 수용액에서. 그치, 수용액에서. 수용액에서 그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물질이야. 그치,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물질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 용액의 액성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산성, 염기성,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뭐? 중성. 이렇게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걸 뭘 가지고? pH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쵸. 자, 그렇게 되는데, 오늘 배우게 되는 중화 반응은 이러한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산이라 염기를 섞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지. 산과 염기를 섞으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네. 이게 뭐에 대한 중화 반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알겠어요? 네. 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섞어보자라는 건데, 자, 그리고 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시를 한다? 산이요? 응. 아, 그 BO. HA로 표시한다라고 했어요. 아, 맞아요. 염기는 그 BOH. OH 이렇게 표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풀어본다면 어떻게 풀어볼 수가 있겠어? 여기 HA인데 수소 이온과 뭐가 임의의 음이온 이렇게 있다 그랬죠. 네. 염기는 임의의 양이온과 그다음에 OH. 이온이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뭐가 핵심인 거냐면, 여기 있는 수소 이온과 여기 있는 수산화 이온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지. 여기 있는 수소 이온과 여기 있는 수산화 이온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 어떻게 되죠? 뭘 만들까? 그렇죠. H2O. 뭘 형성한다? 물을 만들어낸다. 아,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뭐가 형성이 되는 거야? 일단 물이 형성이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남아? 여기 있는 음이온과 양이온. 여기 있는 양이온이 남겠죠? 네. 이 음이온과 양이온이 어떤 BA라고 하는 이런 물질을 만들어내겠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물질을 만들어내더라라는 거야. 뭐와 뭘 만들었어요? 물과 이상 찌끄레기 물질을 만들었어요. 이 찌끄레기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염이라고 해요. 염. 물 속에 녹아있는 이온 물질을 우리는 염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염. 아, 그래서 산과 염기가 만나게 되면 그냥 단순히 물음표가 아니라 뭘 형성을 하는구나. 물과 염. 염을 만들어내요. 이게 무슨 반응이다? 중화 반응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네. 이게 중화 반응. 그래서 중화 반응을 정의한다면 산과 염기가 만났을 때 물과 염을 형성하는 반응. 우린 그걸 중화 반응이라고 하더라. 알겠어요? 네.
자, 그럴 때 실제로 중화 반응의 핵심은 뭐야? 물을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물을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따라서 이거를 정리한다면 우리가 알짜 이온, 실제로 반응에 참여하는 알짜 이온 반응식으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겠어? 누구와 누가 만나서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만나서 뭘 형성한다? 물을 형성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성해 볼 수 있겠죠. 그치? 이때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구경 애들. 구경꾼 이온은 그러면 누가 되는 거야? 이때 그럼 구경꾼 이온은 누구예요? A. A 마이너스. 그 다음에 B 플러스. 이 두 이온이 구경꾼 이온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러한 반응이 뭐다? 중화 반응이더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럼 중화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실제 화학식을 가지고 한번 써봅시다. 화학식 한번 써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뭐랑 뭐? HCl이랑 뭐랑? NaOH랑 한번 섞어볼게요. 염산과 수산화트륨을 섞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겠어? 일단 뭐가 형성되고 수소이온과 수산이 만나면 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염으로 어떤 게 형성이 돼? 나트륨? 염화나트륨? 그치 NaCl 염화나트륨이 형성이 되겠죠. 이때 알짜염만 쓴다면 여기 쓸 수 있고 구경꾼 이온은 나트륨이온과 염화이온이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고 자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는 물에 잘 녹아 잘 녹지 않아? 잘 녹아요. 잘 녹죠? 네. 잘 녹아있더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번에는 뭘 섞어볼 거냐면 H2CO3를 섞어볼 거예요. H2CO3 뭐예요? H2CO3 뭡니까? 탄산이죠, 탄산. 탄산. 이거를 뭐랑 섞어볼 거냐면 CaOH2. 이거는 뭐예요? 읽어봅시다. 뭐라고 읽어볼 수 있어? 수산화 칼슘이죠. 수산칼슘이죠. 자, 반응하면 일단 뭘 만들고 물을 일단 두 분자를 만들겠죠. 수소가 여기 두 개 있고 두 개 있죠. 두 개 이렇게 일단 만들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형성이 돼요? 누구랑 누가 만나? 칼슘이랑 칼슘이온과 탄산이온이 만나잖아요. 그럼 뭘 형성해? CaCO3 탄산칼슘을 형성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야? 물에 녹아 안 녹아? 안 녹고 가라앉게 되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도 만들 수 있더라? 앙금도 생성할 수가 있더라 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제 이런 반응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하나만 더 볼게요.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H2SO4 이거는 뭐야? H2SO4 잠시만 뭐예요? 갑자기 아무 생각이 나잖아. 아무 생각 안 나? 그럼 안 돼. 뭐가 만들어질까요? 저 어차피 저 그냥 황산이죠. 황산. 황산이죠. 황산 이온과 수소 이온이 만나서 황산을 만들었죠. 우리 다원자 이온 같은 경우는 외워둡시다. 그 다음에 BA OH2 뭐예요? B가 바륨 이온이죠. 그럼 뭐겠어? 수산화 바륨이겠지. 아, 저 뒤에 있는 거 수산화 바륨. 뒤에부터 읽어줘야 되잖아요. 응? 그치? 뭐지? 아. 자, 이렇게 만나면 뭘 형성합니까? 일단 물을 두 분자를 만들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형성돼? BaSO4를 만들지.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뭘 형성해? 앙금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이렇게 물에 잘 녹는 염이 있는가 하면 잘 녹지 않는 염도 만들어질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중화 반응의 결과지. 그쵸?
우리가 중화 반응의 결과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거의 이제 반응 비율을 보자면 반응이 어떻게 되고 있어? 1대1로 거의 지금 반응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죠? 1대1의 개수비로 반응이 일어나더라라는 거고 1대1이 아니라 이제 1대2 같은 이런 반응도 있어요. 일단 이제 이온수의 변화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자, 그러면 이러한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면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냐는 거지. 자, 중화 반응을 확인하는 거. 중화 반응의 확인. 어떻게 하면 중화 반응을 확인할 수 있을까? 지시하게요. 그치. 첫 번째 방법은 뭐다? 첫 번째는 뭘로? 지시약의 그치. 지시약의 색 변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어떤 특정 지시약을 넣어놓고 반응을 살펴보는 거예요. 뭐 리트머스 종이 같은 경우는 액성이 바뀔 때 종이의 색깔이 바뀌는 걸로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지시약, 여러 용액들이 있었죠. 어떤 용액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산성, 중성, 염기성 나눠서 한번 볼게요. 자, 산성, 중성, 염기성이 있을 때 자, 어떤 용액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쓸 수 있었던 용액 뭐 있었어요? 페놀프탈레인 있었죠. 어? 페놀프탈레인 있었잖아. 두 번째 뭐 있었어요? 메틸 오렌지 있었죠. 그 다음 뭐 있었어요? 잠시만요. 그래요. BTB 용액. 아, 이거 외워가지고. BTB 용액이 있었죠. 세 가지 용액을 쓰더라라는 겁니다. 그럴 때 페놀프탈레인 산성에서 무슨 색이었다? 산성에서 무슨 색이었다? 노란색? 무색이었다. 중성에서는? 무색. 그쵸, 무색이죠. 노란색. 염기성은? 노란색. 붉은색이죠. 붉은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페놀프탈레인은 산성에서는 이렇게 무색, 그렇죠? 네. 중성에서도 이렇게 무색. 염기성에서는 무슨 색을 나타내더라? 붉은색. 이렇게 붉은색을 나타내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죠? 네. 메틸 오렌지는 산성에서 무슨 색이었어? 붉은색. 그렇지, 붉은색이죠. 중성에서는 노란색. 아, 붉은색. 노란색. 아, 노란색. 염기성에서는 노란색. 그렇죠. 노란색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산성에서는 이렇게 붉은색을 나타내고 그다음에 염기성에서는 아니, 중성에서는 노란색. 염기성에서도 이렇게 노란색이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다음 BTB는 산성에서 무슨 색? 노란색. 그렇지. 노란색. 중성에서는 그렇지, 초록색. 염기성에서는 그렇지, 푸른색을 띠더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 BTB 산성에서는 이렇게 노란색을 띠게 되고 중성에서는 이러한 초록 빛깔을 띠며 염기성에서는 무슨 색을 띠더라? 푸른색을 나타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확인하기 제일 좋은 건 뭐가 제일 확인하기 좋겠어? BTB. 이 BTB가 제일 확인하기 좋겠지.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러한 걸 해보는 거야. 어떻게 되느냐? 맨 처음에 실제로 지시약이 어떻게 색깔이 변화가 되느냐? 지시약이 어떻게 색깔이 변화가 되느냐? 자,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자, HCl 있었어. HCl. HCl이 있을 때 여기 안에 계속 뭘 넣어주냐면
형은 뭘 넣어주냐면 자 NaOH를 계속 조금씩 넣어줄 거예요. NaOH를 계속 조금씩 넣어줄 거야. NaOH HCl 플러스 여긴 뭐가 들어있냐면 자 BTB 용액이 들어있어. 이렇게 들어있다고 합시다. 그럼 처음에 이렇게 넣어주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냐면 또 이렇게 넣어줘. 이렇게 이제 넣어주는 거. 그럼 계속 넣어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 계속 넣어줘. 자, 계속 이렇게 넣어줬어. 여기도 NaOH를 넣어주고 여기도 똑같이 NaOH를 계속 넣어주고 그럼 색깔이 어떻게 변할까? 처음에 HCl에다 BTB를 넣었을 때는 무슨 색이겠어? 노란색? 그치. 처음엔 노란색이었겠지. 그러다가 NaOH를 넣으면 어느 순간에 무슨 색으로 바뀌어? 초록색. 그치. 초록색으로 바뀌게 되고 그러다가 NaOH를 계속 넣어주면 무슨 색이 되겠어? 그치. 파란색으로 바뀌게 되더라 라는 거지. 그때 여기는 액성이 뭐다? 여기는 액성이 뭐가 됐어? 그치. 여기는 산성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여기는 그쵸 중성이 되고 여기는 뭐야? 그치. 염기성이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게 뭘 통해서? 지시약의 색깔 변화를 통해서 지시약의 색깔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중화점 이때 이 중성이 되는 이 지점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중화점이라고 해요. 중성으로 전환되는 지점 중화점 중화반점 말고 그냥 중화점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왜 여기가 산성이야? 수소용이 더 많으니까 여기는 수산용이 더 많으니까 중성은 둘의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물을 만들어서 더 이상 수소이온이나 수산화이온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은 뭐 가지고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온도 변화. 그치. 중화 아. 자, 온도 변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 이 온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중화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화반응 있잖아요. 중화반응. 자, 이 중화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반응이냐? 중화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 물이 합성되면서 물이 합성이 되면서 물의 합성에 의해 어떻게 하면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발열 반응이에요. 발열 반응. 에너지가 방출이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온도가 뭐해진다? 증가하게 되더라 라는 거지. 그럼 생성되는 물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겠어? 생성되는 물량이 많은 거죠. 온도가 높아지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 하나를 가지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프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래프 여기다 그릴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온도야 온도. 온도일 때 각각 이제 뭘 넣어줄 거냐면 HCl이랑 NaOH를 넣어줄 거야. 근데 각각 얼마씩 넣어주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눈금을 다섯 개를 놓고요. 얼마씩 넣어줄 거냐면 여기는 10, 20, 30, 40. 50ml 넣어줄 거고 NaOH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넣어줍니다. 반대로
50, 40, 30, 20, 10 이렇게 넣어주잖아.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각각의 온도를 측정을 해봤더니 각각의 온도를 측정을 했더니 이 온도 그래프가 어떻게 생성이 되었냐면 어떤 식으로 나타났느냐? 이런 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어디가 지금 각각이 만들어진 물의 양을 보면 여기는 얼마 만들어지겠어? 10, 여기는 20, 여기는 30, 여기는 20, 여기는 10 만들어진 거 어디가 물이 가장 많이 만들어져요? 그치? 여기서 가장 많이 만들어지더라. 따라서 어디가? 여기가 제일 높더라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거 온도가 최고인 지점 여기가 뭐다? 중화점이 된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돼요. 어렵지 않죠? 간단하죠? 우리가 두 번째 온도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이 중화점을 확인할 수가 있다 라는 거고요.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전류의 세기 변화입니다. 전류의 세기 변화인데 왜 그러면 전류의 세기가 바뀌느냐? 이거는 뭐 때문이냐면 이온수의 변화 때문에 그래요. 이온수의 변화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비커가 이렇게 있어요. 비커를 몇 개를 그릴 거냐면 총 네 개를 그려볼 거예요. 네? 네 개요? 네, 네 개를 그릴 겁니다. 왜? 너무 많은가요? 아니요. 내가 이 비커를 벌써 몇 개째를 그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성공하길 바라며. 왜요? 어? 계속 뒤로 갈수록 점점 크기가 작아져가지고. 약간 좀 그래요. 그런가요? 최대한 비싸게 그려보려고 했으나 어렵네 아무래도. 자, 비커에 이렇게 물이 들어있고요. 여기다 이제 화살표. 화살표. 아, 이거 그 비유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거죠. 조그만 비커들 이렇게 그리고 조그만 이제 비커에다가 진짜 잘 그렸다. 아, 좋아 좋아 좋아. 성공적이다. 나쁘지 않네요. 지금 되게 심혈을 그려서 심혈을 기울여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여기다 이제 뭘 넣어놨냐 여기다 이제 뭘 넣었냐면 이번에는 여기다 NaOH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여기 이제 뭐가 들어있냐면 여기 HCl을 이제 넣어줄 거야. 알겠죠? 네. HCl 일정량 이제 계속 집어 넣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처음에 여기에 NaOH가 얼마만큼 있었냐면 일단 수산화 이온이 두 개 있고요. 수산화 이온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 두 개가 있고 그럼 나트륨은 몇 개 있겠어? 나트륨 이온은 나트륨 이온도 하나, 둘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HCl이 얼마 들어있냐면 여기서 이제 수소 이온이 하나, 수소 이온 하나에 염화 이온이 이렇게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럼 이걸 넣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누구랑 누구랑 반응해요? 수소 이온과 수산 이온이 반응하겠지?
그럼 그 다음 그림에서 어떻게 될까? 어... 뭐가 형성이 되겠어? 물. 그치, 물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아, 그렇게. 물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물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수산화용이 하나 줄어들어. 수산화용이 하나 줄어들었죠. 그럴 때, 그러면 이제 OH는 몇 개만 있다. 한 개만 존재하더라, 라는 거. 그럴 때 나트륨이온은 몇 개 있어요? 두 개. 나트륨이온은 여전히 반응 안 하니까 하나, 두 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로 끝이 아니라 누가 새로 들어왔어? Cl-. Cl-. 염화이온이 하나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뭘 넣어주느냐? 묽은 염산을 또 넣어주는 거지. 수소이온 하나에 염화이온이 이렇게 하나씩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왔어. 그러면 그 다음 그림에서 어떻게 되겠어? 물 두 개. 그치, 물 분자가 몇 개 생긴다? 두 개. 두 개가 있더라, 라는 거. NA 플러스 두 개. 그 다음에 NA 플러스 몇 개? 두 개. 그치, NA 플러스도 하나, 두 개. Cl 마이너스 두 개. 아니, 이제 뭐래? 왔나? 그 다음에 Cl은 원래 하나 들어있었고, 아, 네. 또 하나 더 들어왔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수산화이온이나 수소이온은 볼 수 있어? 없어요. 없지, 전부 다 반응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수소이온 하나 사라지고, 수산화이온 하나 사라지고, 이렇게 됐죠. 또 하나 사라지고, 또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또 넣어줬고, 또 넣었습니다, 또. 자. 자리가 없네. 아니야, 가능합니다. 수소이온 하나에, 염화이온이 하나 이렇게 있어. 또 들어왔어. 그럼 이제 어떻게 돼? 물 분자는 여전히 몇 개야? 두 개예요. 물 분자는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들어있게 되고, 그 다음 원래 터줄 때감인 나트륨이온은 어때요? 두 개요. 하나, 맞아, 알았어. 둘, 이렇게 있죠? 네. 그 다음에 염화이온 두 개 들어있었잖아. 네, 세 개. 이걸로 끝이 아니라 한 개 더 생겼죠. 또 네.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새로이 누가 이제 생겼어? 수소이온이 이렇게 생기더라. 알겠습니까? 네. 이때 용액의 액성은 뭐야? 여기는 거기가요? 염기성이. 왜냐면 수산화이온이 있으니까. 네. 여기는? 거기는 염기성이죠. 아, 왜냐면 아직 수산화이온 들어있었잖아. 아. 여기는? 중성. 그치, 중성. 여기는요? 산성. 그치, 산성이 되죠. 이렇게 용액의 액성이 바뀌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럴 때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바뀌느냐, 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걸 그래프로 하나 나타내 볼 거예요. 그래프로 하나 그려볼 텐데, 어떤 내용을 담은 그래프냐, 어떤 의미를 담은 그래프냐. 자, 요렇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여기는 뭐냐면 이온수야, 이온수. 이온의 수를 나타낸 거고요. 이거는 뭐의 부피? HCl의 부피예요. 계속 일정량씩 넣어줬으니까. 자, 그럴 때 이온들의 변화를 살펴보자. 먼저 나트륨이온은 어때요? 나트륨이온은 어떻게 됐어? 계속 일정량 꾸준하게 존재가 되고 있었죠? 네. 이게 뭐다? 나트륨이온이더라. Na+. 그 다음에 OH는 어떻게 됐어? OH 줄어들었어요. 점점 줄어들었죠. 점점 줄어들어서 어디까지 줄어들었습니까? 완전히 사라져버렸지, 이렇게. OH-. 물을 만들면서 다 사라졌고. 그 다음에 수소이온은 어때요? 여기요? 아, 수소이온은 처음엔 없었지. 네. 안 들어도 언제부터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어? 물 다 생기고 수산화이온 사라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뭐가 증가했다? 수소이온이 증가를 했다. 마지막 염화이온은 어때요? 처음부터 계속 네. 꾸준히 증가했죠? 네. 꾸준히 증가하더라, 라는 거. Cl-. 그럼 어디까지였느냐? 여기 요 지점 수산화이온이 줄어드는 만큼 뭐가 늘어났어? 염화이온이 늘어났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가 일정해?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뭐의 개수가 일정했어? 이온 수가 일정하죠? 네. 총 이온 수가 일정해. 그리고 나서 중화반응이 끝난 이후 시점부터 이제 이온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네. 그럴 때
자, 여기를 각각 기호를 매겨볼게. 여기를 가, 여기를 나, 여기를 다, 여기를 라.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 자, 각각 가나다라에서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가, 가, 나, 다, 라.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각각 얼마가 들어있었냐. 여기 NaOH, 여기 HCl, 자, 여기는 이온수. 이온수, 아. 총 부피와 이온수입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처음에 여기에 NaOH가 얼마 있었다라고 해볼 거냐면 10ml 있었다고 쳐볼게. 여기 HCl은 5ml씩 넣어준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맨 처음 NaOH 가에서 얼마 있었어? 10. 나도 10. 다도 10. 라도 10이죠. 왜냐면 NaOH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럴 때 HCl 얼마씩? 5 넣어줬고, 여긴 총 10. 여긴 총 15. 여긴 총 20. 이 아니죠. 미안해. 처음에 HCl 안 넣어줬죠? 여기 0이잖아요, 0. 어. 처음에 안 넣어줬죠? 나의 성질 얼마야? 5, 10, 15.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총 부피는 얼마야? 10. 여기는? 15. 여기는? 20. 여기 25죠? 이렇게 됩니다. 그럴 때 각각의 이온수가 몇 개인지 한번 세봐요. 여기선 이온수 몇 개였어? 네 개. 네 개. 나에서는? 네 개? 그쵸, 네 개죠. 물 분자는 아니니까. 다는? 네 개. 네 개. 라는? 여섯 개? 그쵸, 여섯 개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총 부피에 대한 이온수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여기까지는 계속 줄어들고 있었죠. 여기까지는 줄어들고 있었잖아. 총 부피에 대한 이온수. 아, 네. 이거를 우리가 뭘로? 단위 부피다. 단위 부피당 이온수라는 걸로 한번 나타내 본다면, 단위 부피당 이온수. 가는 얼마야? 10분의 4죠. 10분의 4잖아. 그러니까 단위 부피를 우리가 한번 5로 적어볼게. 5 중에 얼마 있는 거야? 2개. 아, 5 중에 4개 있는 거죠. 5 중에 4개 있는 거지. 단위 부피를 5로 잡는 거야, 5. 그러면 5당 몇씩? 2씩 있는 거지. 총 10ml에 4개 있는 거니까 5ml당 몇 개 있는 거야? 2개씩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는 얼마다? 2개 있는 거다라는 거지. 여기는 15. 얼마야, 그러면? 3분의 4. 자,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2분의 4가 되는 거지. 그치? 여기는 3분의 4가 되는 거죠. 여기는 4분의 4지. 여기는 얼마야? 5분의 6대죠. 그치? 그러니까 단위 부피당 이온수가 줄어들다가 늘어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전류의 세기가 어떻게 되겠어?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되겠다? 자, 이거를 그래프를 여기다 그려볼게요. 자리가 좁아서. 그래프를 우리가 한번 그려본다면, 자, 여기가 부피. 자, HCl 부피. HCl의 부피이고, 여기는 전류의 세기일 때. 처음엔 전류 세기가 높아서 낮았어. 단위표랑 이온수가 많으니까 전류가 많이 흘렀겠지. 그치? 그럼 높게 흐르다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낮아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 높아져요. 밑에 찍고 다시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그치?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야.
만약 여기서 세로 2, 또 하나, 10에 20, 그래가지고 30에 여기도 얼마 들어갔겠어? 어, 8 들어가, 8. 두 개 또 들어올 테니까. 그럼 여기는 얼마야? 어, 6분의 4. 6분의 8이겠지. 아, 그래. 5분의 6에 했는데 6분의 8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된다? 늘어나게 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전류의 세기가 가장 작은 이 지점이 곧 뭐가 되겠다? 중화점. 여기가 중화점이 되겠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우리가 혼합용액의 온도와 혼합용액 속의 전류의 세기를 통해서 이 중화 반응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있겠더라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네. 그럼 실생활에서는 이러한 중화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느냐라는 거지. 실생활에서의 중화 반응. 고기. 이거 됩니까? 맞아, 저 자주 안 봐요. 아, 자주 안 봐요? 아니, 저 이걸로 봐요, 이걸로. 그 영상으로. 그래요? 아, 요즘 안 찍잖아요. 저 사실 폰 앞에 있어요. 아, 진짜요? 엄마가... 어쩐지. 왜? 엄마가 너무 많이 한다. 뭘 많이 했어? 그러니까 평소에 펴서 뭘 해야 돼? 유튜브를 항상 보고 있었어가지고. 항상 영상을 봤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겠지. 그치? 네. 자, 그래서 우리 뭐 자, 일상생활에서의 일상생활에서의 중화 반응입니다. 모기요, 모기, 아니, 모기. 그래요, 모기. 모기보다는 개미나 벌. 자, 첫 번째는 이제 개미나 벌. 개미나 벌에 뭐 했을 때? 물렸을 때. 물리거나 쏘였을 때. 물리거나 쏘일 때. 아, 그거. 범물리에 쏘는 게 말인데. 벌에 물리거나 쏘일 때 방법이 뭐야? 뭘 발라줘? 암모수. 뭘 말할까? 암모니아 수를 바른다. 그러면 그 물린 그 구멍으로 들어가요? 아니면 흡수돼서 하는 거예요? 네, 흡수되는 거죠. 물린 구멍으로 흡수가 돼서 반응이라는 거예요. 개미나 벌에 물리거나 쏠 때, 이때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 이제 산성물질이야, 산성물질. 폼산이라고 하는 산성물질이 있어요. 이걸 이제 중화를 시켜주는 거지. 암모니아 수는 뭐니까? 염기성 물질이니까. 근데 그러면 하나도 안 간지러워요? 그럼 이제 좀 따가운 게 좀 가라앉죠. 벌에 쏘였을 때 되게 아프잖아요. 암모니아 수를 바르면 좀 아픈 게 중화가 돼요. 독을 좀 제거. 간지럽긴 하죠. 아무래도 좀 따끔거리긴 하죠. 완벽하게 중화되지 않으니까. 이런 방법이 있고 또 생선 비린내는 뭘로 잡아줘라? 레몬즙. 산성 레몬즙. 산성인 레몬즙. 그치. 생선 비린내는 뭘로 잡아주는 거냐면, 자, 레몬즙을 써주는 거지.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생선 비린내는 뭐이기 때문에? 트라이. 염기성. 아. 트라이. 메틸아민. 트라이메틸아민. 레몬즙은 산성이라서 중화반응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산성화된 토양. 산성화된 토양에는 뭘 뿌려주냐면 뭘 뿌려주느냐, 석회가루를 뿌려주게 돼요. 석회가루를 뿌려주는데 이 석회가루가 토양에 이제 섞여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산성형 토양은 산성이란 말이야. 네. 산성비를 많이 맞아가지고 석회가루에는 뭐가 있어? 산화칼슘. 그래서 염기성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산화칼슘이 물에 녹으면 뭐가 돼요? 수산화칼슘을 만들죠.
탄산 칼슘 생석해. 이게 물에 녹으면 이제 수산화 칼슘을 형성해서 중화 반응이 일어나더라. 또 하나 어떤 게 있을까요? 치아. 그거 하려고 하신 거 아니죠? 치아의 치아의 오염 물질. 치아의 오염 물질. 여기는 이제 뭘로? 치약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데, 치아의 오염물질에는 뭐가 이제 세균들이 산성물질을 많이 내뱉어요. 그럼 이게 이를 썩게 하거든. 우리 그 탄산 콜라 많이 마시면 이 썩는다고 하잖아요. 산성 때문에 탄산칼슘 성분이 높기 때문이죠. 치약에는 염기성 물질이 있어서 이러한 걸 제거를 해줍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이러한 방법들에 의해서 우리 몸에서 이제 중화반 일상생활에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지. 뭐 이외에도 이제 위산과다에 의하면 제산제를 먹는다던가 뭐 이런 것도 있겠고, 공장의 매연, 뭐 이산화황이나 삼산화황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염기성 물질을 뿌려줘서 제거를 시켜주고, 여기 좀 가라앉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러한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이 중화반응을 열심히 활용하고 있더라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이런 내용으로 우리는 중화 반응을 정리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요. 옆에 개념 확인 있잖아요. 풀어 보시면서 정리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제일 쉬운 거예요. 재미가 없었나요?